국립무형유산원의 주된 과제가 무형문화재의 전승이겠고요. 끝까지 전체를 다 기록하는 사업이었잖아요. 근데 기록 사업의 새로운 방식으로다가 그 무형문화재의 이제 원만한 전승을 위해서 가장 핵심으로 삼는 과제 중 하나가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입니다. 바다의 태핑을 기예능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공유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신기술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볼륨메트릭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. 바람문은 스님이 부처님께 이제 올리는 하나의 신의 공양으로 추는 춤인데 불법을 찬양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면서 도량을 수호하고 그 하나의 집회에 나는 그러니까 모든 이 행사의 수륙제에 참여한 이들의 내면을 청정하게 하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농학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 마을농학, 두 번째 단계가 건립농학, 세 번째 단계가 포장건립 이렇게 나눠지는데 남은 농학은 세 번째 단계까지 기량이 상승화된 경험을 가진 농학입니다. 선생님 그러면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. 포장건립은 매표소에서 돈을 받고 농학 공연을 하는 그런 그 자본주의적 방식의 그 농학이거든요. 그러려면 굉장히 기량이 발달을 해야 되겠죠. 상모놀이를 처음에 저희 선생님 세대로부터 배울 때 스마트폰도 없고요. 비디오 카메라는 아무나 소유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한번 눈으로 본 동작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만 했거든요.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입체 영상, 평면 영상도 아닌 입체 영상으로 전후 좌우를 다 이렇게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부들상모놀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후세의 이 놀이를 실기로 배우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
볼륨매틱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 무형문화재의 큰 숙제였던 원형의 문제, 전수 교육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집합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.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들, 민간에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무형문화재와 어떤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시너지 창출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까지 이 기록화를 통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사실 무형문화재는 단순한 행위이고 공연예술 같지만 그 안에는 담론들이 담겨 있습니다. 바로 이 무형문화재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의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오늘 과거의 정신들을 바로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.